혜원이 씨의 6번 상대방의 감정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happy의 뜻은 그렇죠. 행복한이면 이런 뜻. 행복한, 슬픈, 무서운, 겁먹은, 뭐 슬픈, 무서운, 화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종류의 무슨 시다? 어떤 시예요? 그래서 네가 상대 you의 뜻은 너고요. 너뭐 당신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인데 누구랑 같이 쓴다? 오케이. 비동사의 종류는 I와 함께 쓰는 I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they, we와 함께 쓰는 we are, you are, they are가 있고, 됐습니까? 까불딱거리지 말고. 오케이, 퍼펙트. 네,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죠, 이다, 있다. 자, are you happy 말고, you are happy. 요거 먼저 설명하면, 이건 누가 뭐뭐 한다란 뜻이야. 누가? 네가.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인데, 비동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만들어진다? 어떻다가 되고, 여기에 행복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는 뭐가 됐다? 행복하다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you are happy라는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행복하니라고 물어야 되니까 you are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얘가 위치를 일로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Yes, I Yes, I am. am. Yes, I am. happy겠지, 뭐. 됐습니까? Yes의 뜻은 그래란 뜻이고, I am happy 하면,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얘또 무슨 동사? 비동사 뒤에 무슨 시? 해피의 뜻이 뭐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또 어떤 시 넣었네. 나는 행복하다.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물어본다.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그렇죠. 슬프다가 절대 아니야. 슬픈이니까 또 무슨 시고? 어떤 시니까?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어떻니? Are you sad? 물어봤는데. Yes, I am. I'm sad. Yes, I am. I'm sad. Yes, I am. sad. 근데 여기 뒤에 또 있네. 그렇죠. I'm은 뭐를 줄여 쓴 거다? I am을 줄여 쓰면 I'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내가. 어떻다? 슬프다. 맞습니까? 어떤 시 앞에 또뭐 있어요? 비동사. 어떤 슬픈? am sad. 슬프다. 어떻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쓸수 있어. 오케이. 소리가 이런 소리 나지?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 조심해야 될거 이거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러면 scared의 뜻은 무서운, 뭐 또는 뭐 겁먹은, 뭐 같은 뜻이야. 그렇죠? 어쨌든 이 뜻이든 이 뜻이든 다 어떤 사람 겁먹어. 또 어떤 시네. 그러니까 너또 어떻니 한 거지. Are you scared? 겁먹었니? Are you scared? 오케이. 물어봤는데 겁안 먹었나 봐. 그렇지? No, I'm not scared.
그렇죠. You know,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No, I'm not scared. 근데 여기 또 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No, I'm not scared. 이러면 끝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I'm scared는 무슨 뜻이지? 난 무섭다지, 그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섭다예요, 무섭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m scared, 나는 무섭다란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다 라는 뜻의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 뭐 not, I'm scared 이런 것도 아니고, I'm scared not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I'm not scared. 오케이, not scared 하면 이게 겁먹은인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not scared는 겁먹지 않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슬픈은 뭐였어? 슬픈, sad. 그럼 슬프지 않은. 슬픈, sad. 슬프지 않은. Not sad. 행복한. Happy. 그럼 행복하지 않은. Not happy. 겁먹은. Scared. 겁먹지 않은. 그러니까 I'm not scared 하니까 겁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 놀랐냐?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Surprised. 효과의 소리가 sur, sur, pri, z, d죠. Surprised. 그러니까 너 놀랐니?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너 놀랐니? 말을 해야죠. 말 배우러 왔으니, 그쵸? 너 놀랐니? 아니 아니, 이거 익히자고.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I'm surprised. 내 뜻은? 놀란. 놀란이라는 또 어떤 시네? 어떤 사람? 놀란 사람. 그렇죠. surprise의 뜻이 놀란이니까 어떤 시가 된 거고요. 비동사 합쳐서서 어떤 니? 라고 묻고 있네요. 안 놀랐나봐. No,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Okay,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